외계인부터 우주여행까지 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명현이라고 하고요. 예. 그 전파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그러죠. 외계인을 찾는 또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이 전파 천문학을 통해서 외계인을 찾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 그렇게 부릅니다. 아, 외계 지적 생명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그 전파 시그널이 77년에 그 미국에서 네, 나왔다면서요. 1977년 8월 15일 날 네, 그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전파 망원경으로 막 그 찾은 시그널이 있고요. 그게 네, 역사상 가장 유력한 후보였고. 72초 동안 연속으로 강한 신호가 온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전파 천문학자들, 이제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관측을 했죠. 그랬는데 반복 신호를 못 받았어요. 아. 반복 신호를 받으면 이제 좀 확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해프닝으로. 근데 루머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루 지나고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그 당시. 그 당시에 정말 뭐. 77년 8월 15일 날 죽은 거죠. 그러니까 77년에 누구지? 엘비스 프레슬리. 아... 그래서 음모론자들이나 엘비스 프레슬리를 이제 아, 뭐 추정하는 음모, 사람들은 그렇죠. 음모론이 있잖아요. 엘비스는 살아있다. 아, 그러니까 외계인이 납치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 거다. 아, 그게 거기서 나온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모여서 이렇게 그 온 곳을 향해서 우리 엘비스 돌려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외계인이 있다 없다 뭐 사실 아직도 이제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게 그 미국에서 그 발견된 네, 예, 그 뭐 신체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어떻습니까? 외계인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냐고 하면 저는 100% 있다고. 아... 100% 좀 넘어나 99.999% 있다고 아... 말을 할 거예요. 아, 그럼 저기 박사님도 보셨어요? 보고 싶죠. 그러면 만약에 박사님이 네,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네, 왜냐면 본인을 그토록 찾던 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삐리삐리 삐리삐리 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겠죠. 인사하면 뭐라고 인사를 딱 하고 싶어요? 삐리삐리. 사실 저는 첫 인사 그냥 없이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뭐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까지 왔으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도 있고 핵전쟁 위기도 있고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오랜 세월 동안 어쨌든 문명을 유지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느냐 좀 가르쳐달라. 그리고요? 이거 하나는 또 두 번째는요.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 현대 과학의 그건데 이게 약간 거시세계 미세세계 통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통합된 방정식을 갖고 있냐. 아, 여기서부터 놓쳤네. 근데 두 번째 질문부터 놓쳤어. 거시, 미시. 근데 외계인 입장에서 오자마자 너무 어려운 질문을.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는 건 우리보다 문명이 훨씬 앞섰다. 그렇죠. 네. 몇십억 광년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극복하고, 올 정도면 네, 이거는 뭔가 있다. 아니 그 지금 저 결혼하신 사모님께서 저 초등학교 동창이시라고. 네,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죠. 아, 그래요? 네. 그때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초등학교 때요?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같은 반 친구였죠. 근데 그때부터 뭐 연인 사이는 아니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거죠. 그 제 아내는 되게 그 남자 중에서 과묵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글 쓰기니까 약간 감성적이고. 그래서 서로 그런 거에 반해서 네, 이제 6학년 한 2학기 무렵부터 비밀 연애를 했죠. 아. 학교에서는 싸우고. 천문학자시니까 뭔가 좀 프로포즈도 좀 남다르게 하셨습니까? 이 프로포즈 하기에 막 적당한 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철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자 네, 손잡이. 맞아, 맞아. 거기서부터 이렇게 곡선인데 쭉 내려오다 보면 네, 이 거기 아크투루스라고 목동자리 별이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스피카라고 처녀자리 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면 이게 지금 제 몸이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싹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더 없습니까? 하나만 더 좀. 겨울철에 보면
요 그 오리온 자리 있잖아요. 어, 예, 거기 보면 이제 삼태성 이렇게 있는데 그 오리온 자리 이렇게 네모의 맨 이쪽 끝머리에 보면 베텔케우스라고 빨간 별이 있어요. 베텔케우스. 네, 그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터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내일 당장 터질지도 모르고 뭐 만년 후에 터질지도 모르는데 저 별이 터지는 날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꼬시는 거. 저 별도? 아니, 아니면 저 별이 터지는 날 네.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저 별이 터지기 직전이고 우리는 사귀기 직전이야. 예, 그렇죠. 뭐 어떤...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아... 거죠. 아 적재 씨의 별 보러 갈래 딱 틀고. 그렇죠. 근데 마침 내 여자친구가 천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면 이제 바로 이제 어디서 개수작을.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던 게 초등학교 때 최연소로 아마추어 천문학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중학교 때 별을 보려고 유리알을 갈아서 망원경을 만드셨다고. 네. 그러니까 와, 제가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 뭐 어떤 잡지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딱 갔더니 이렇게 30년 좀 앉아있는데 뭐 돌아가신 아폴로 박사, 조경철 박사 아, 예.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있고 그 저 같은 애 하나 앉아있고 중학생도 없고 갔더니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둘이서 최연소 동아리 가입자, 아마추어 천문 가입자가 야. 되었죠. 그래서 되게 기억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근데 여기 저기 유리알을 갈아서 망원경을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제 망원경이 그때는 진짜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 망원경을 갖고 싶고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문방구에 가가지고 이제 그 렌즈를 샀어요. 네. 렌즈를 사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맞춰 초점 맞춰서 하는 걸 연습하고 이렇게 맞춰놓고 마분지 같은 거를 똘똘똘 말아서 경통 만들고.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때 제 망원경을 처음 만들었고요. 그 직접? 네. 그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하나 만들었어요. 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천문학자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한 모습을 보시고 네, 맞아요. 결심을 하시게 됐다고. 이게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서 닐 암스트롱이 이제 발자국을 맞아요. 찍었잖아요. 네.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쳐다보던 저 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사람이 가 있다고? 우주 크기 막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지고 막 그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감정이 어리니까 더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저런 걸 하자.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가 되겠다. 그때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미국 나사에서 아르테미스라는 네, 그 이제 사실 달 착륙 여기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아폴로와 이제 신화에서 쌍둥이 예. 아르테미스 이름을 이제 붙였죠. 그게 쌍둥이다. 쌍둥이라 가지고 아르테미스구나. 네, 그리고 그때는 우주 비행사가 전원 남성이었어요. 이번에 전원 여성으로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를 맞아요. 만드는 거죠. 드디어 인간이 다시 한번 다시 갖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얼마나 거예요. 선명한 화면으로. 맞아요. 지금 막 진짜 HD. 아, 이거 참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죠. 지금? 맞아요. 이제는 뭐 우주 여행도 가는 시대가 그렇죠.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저 달에 간 지 53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인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죠. 열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민간 그러면 이제 나사라든가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민간 기업이 한다는 얘기고요. 예. 이 상업이 되게 중요해요. 상업은 돈 내고 간다는 소리.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2021년 7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아. 드디어.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회사가 좀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그 처음 물꼬를 튼 회사가 버진 갤럭틱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회장님이 계신데 네. 70대 중반이세요. 네. 어릴 때 꿈이 우주 여행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만들어서 그 첫 이제 우주 비행을 상업적인 우주에서 자기가 직접 타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그 버진 갤럭틱이 85km를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연이어서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렇죠. 아마존 창업자. 네. 그분도 직접 탑승했어요. 얼마예요? 탑승료가?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돈을 액수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출연을 하는데 이 버진 갤럭틱은 1인당 탑승료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예요? 거기는 20만 불. 20만 불.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이거 한 90분 정도 올라갔다 오는 거. 90분에 네. 2억. 네. 그렇게 되는데 사실 더 본격적인 우주여행은 9월 달에 작년 9월. 네. 그때 일론 머스크가 네 명이 탑승했는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4명 가격이 한 3천억 원 정도. 네? 3천억 원.
그만 1인당 한 750억? 근데 그거 한 사람이 다 냈어요. 누가요? 그 어떤 사업가가. 3천억을요? 네. 근데 3천억이라고 추정되는 거죠. 더 냈을 수도 있고. 몇 분 타고, 네. 몇 명에서 몇 분 타고 온 거예요? 그거는 근데 좀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는 아까 거는 90분 가고 네. 또 블루오리진 10여 분 갔는데 이거는 3일. 지구 궤도를 3일 동안 15바퀴를 돌았어. 진짜 본격적인 우주 여행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 스페이스X가 네. 좀 오징어 게임 우승에도 못 가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하죠. 지금은 되게 비싸요. 비싸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갔다 오고 있거든요. 그쵸, 반복해서. 그쵸. 그러면 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한 2, 3억 정도 떨어질 거다. 화성은 사실은 대기가 있긴 한데 네. 지구보다 한 1000배 정도 옅어요. 옅어요.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라서 그냥 호흡을 못해요. 그냥 우리가 가서 숨쉴 네, 수는 없는데 최근에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네. 갔거든요. 화성에 공기를 막 빨아들여요. 네. 그럼 얘는 이산화탄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갖고 거기 앉아서 막 정제를 해가지고 산소만 남기고 다 버리고 그걸 성공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주복에다가 할 수 있다. 장치를 갖고 다니면 그냥 산소통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오래 돌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남극 북극도 있는 것 같고 땅 파면 물도 있는 것 같고 아 화성에 물이 있다. 그나마 우리가 가서 그런다면 화성이 되게 좋을 것 같다. 화성까지 왕복하려면 520일 정도 걸린다고요? 맞아요. 화성이 520일? 달까지는 지금 기술로 달까지는 왕복하는데 일주일이면 돼요. 그 아폴로가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면 가는데 6, 7개월. 그러니까 너무 멀어지면 못 돌아가니까 한 달 정도 머물고 돌아오면 그게 500일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성에 가는 건 달에 가는 거랑 차원이 틀리죠. 야, 그럼 이거는 그 사실 안에서 먹어야 되고 뭐 별의별 거 다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야 된다는 게 보장이 돼야 되잖아. 나중에 우주 여행 대중한테 네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 화성, 목성, 토성 이런 데를 우리가 여행을 한다 그러면 약간 여행 가이드 같은 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화성에 있는 제일 큰 협곡인 메리노 협곡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행을 여러 군데를 다니셨는데 지금 이제 노을이 지고 있는데요. 이 노을은 푸른 노을입니다. 지구에서는 붉은 노을을 바라봤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성의 푸른 노을을 만끽하시면서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틀어드리고 레드 와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성의 푸른 노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